자, 현재 논란되고 있는 BJ 철구의 도박 논란에 대해서 빠르게 정리해 드릴게요. 자, 8일 오늘 기준이죠. 온라인 커뮤니티에 철구 필리핀 마닐라 카지노에서 바카라 중이라는 제목과 함께 사진이 하나 올라왔는데요. 그 사진과 내용은 이러합니다. 한마디로 BJ 철구가 필리핀 마닐라에서 도박을 했다. 자, 그러면 이 사진에 나와 있는 남자가 철구님이 맞을까요?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철구가 맞다라고 확신합니다. 첫 번째 증거로는 레스비입니다. 이 레스비를 평소에 철구님이 굉장히 즐겨 마셨고, 또 양옆에 있는 BJ가 철구님과 아는 BJ라고 합니다. 자, 그러면 지금 이 행동이 문제가 될까요?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. 현재 그의 신분은 지난해 10월 1일 입대를 했고요. 상근 예비역으로 현재 복무 중입니다. 안 그래도 해외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면 불법인데, 현재 신분 또한 복무 중이에요. 자, 그러면 왜 정확히 문제가 되는지 법적 근거를 볼게요. 법 제30조에 따르면 군인은 국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. 근데 이걸 명백히 침해하는 거죠. 그가 만약에 그 해외 카지노에서 오락 수준의 도박을 했다라고 하면 그거는 처벌받지 않습니다, 불법으로. 그러니까 그의 공식 입장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에요.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.